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활용 꿀팁 9가지!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볼까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감자! 감자는 상하거나 싹이 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이럴 땐 그냥 버리지 말고 유리창을 닦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감자는 녹말 성분이 있어 먼지를 쉽게 흡착할 수 있습니다. 감자로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아, 뭐 궁금하네요. 네. 감자 성분이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보습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을 예방하거나 피부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팔꿈치나 발꿈치와 같이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위를 물로 불리고 마요네즈를 도포한 뒤 15분 후 씻어내면 됩니다. 저는 마요네즈나 케첩을 사놓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적이 많은데 아깝네요. 아깝죠. 저는 팔꿈치가 좀 많이 건조하니까 당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녹차 티백. 유통기한이 지난 녹차 티백은 전자레인지 냄새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을 그릇에 붓고 티백을 넣은 후 약 2분 정도 렌지에 가열해주면 퀴퀴한 냄새가 줄어들고 이때 마른 행주로 내부를 닦아주면 기름기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식빵.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냉장고는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럴 땐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일단 식빵을 구워 알루미늄 호일에 감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냉장고에 비치하면 냄새를 빨아들입니다. 이 방법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어떤 식당 가게에서 하는 걸 봤어요. 아,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케첩. 케첩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은 녹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래된 공구나 자전거, 자동차의 녹슨 표면을 닦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녹슨 부위에 케첩을 바르고 30분 정도 기다리고 이후 마른 수세미나 수건, 칫솔 등으로 닦아내면 반들반들 윤기가 납니다. 마요네즈처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녹을 제거할 때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우유. 자칫하다가 유통기한을 놓친 우유는 비료나 청소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과 희석해 화분에 뿌려주면 우유가 영양제 기능을 하면서 화초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더러운 신발이나 가죽 소파를 청소하는 방법에도 쓰이는데 우유는 상하면 세제 기능이 생깁니다. 수건이나 마른 천에 우유를 묻혀 제품을 닦아주면 번쩍이는 광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화분에다가 주는 거는 많이 해봤어요. 일곱 번째, 밀가루. 흔히 쓰이는 밀가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 1년입니다. 장기간 보관한 밀가루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설거지나 과일 세척용으로 활용합니다. 삼겹살이나 고기를 먹고 기름기 가득 낀 팬을 닦는 데 제격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 전 물로 헹굴 때도 밀가루를 뿌려줍니다. 뿌려준 밀가루는 과일에 묻어있는 각종 이물질과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밀가루 가지고 세척하는 건 전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걸 봐서 알고 있었죠. 유통기한 지났다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덟 번째,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고기 노린내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수육을 할 때 커피가루를 넣고 끓이면 고기 노린내가 해결됩니다. 특히나 김장할 때 그때 보쌈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커피를 엄청 넣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놀랐었는데 이런 원리가 있었네요. 네,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홉 번째, 김빠진 맥주. 튀김 반죽을 할 때 맥주를 넣어서 반죽해주면 튀김옷이 좀 더 바삭하고 식감이 좋아집니다. 바로 어제 남은 맥주를 버렸던 것 같은데 반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태 제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음식들이 너무 아깝네요. 이 활용 꿀팁들 잘 기억하시고 뭐 일상생활에서 써봐야겠어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꿀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